박민 사장 취임 이후 KBS가 급격히 우경화되면서 김신영까지도 희생양이 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KBS의 칼바람이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으며 석연치 않은 폐지하차가 계속되며 시청자 반발이 커져가는 상황인데요. 박민 사장 취임 후 KBS의 일방적 통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지난해 11월 이후부터 갑작스럽게 진행자가 교체되거나 프로그램이 폐지되는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더 라이브 추진 후 라이브 폐지, 뉴스9 등 주요 뉴스 앵커를 시청자와 인사하지 못한 채 물러남, 예능 홍김동전 옥탑방의 문제아들, 시사교양, 역사저널 그날 등도 갑작스럽게 폐지하거나 편성 중단을 통보받았습니다. 또한 세월호 10주기를 맞아 다큐멘터리 제작 계획이 무산되기도 했는데요. 이는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개그우먼 김신영 또한 전국 노래자랑에서 일방적인 하차 통보를 받아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김신영은 제작진이 MC 교체 통보를 받고 당황해 연락 왔다라며 오는 9일 마지막 녹화라고 말하며 그동안 함께 해온 제작진들과 힘차게 마지막 녹화에 임할 예정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김신영의 하차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시계 때문에 이뤄진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로 김신영은 2018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드디어 도착, 문재인 대통령님 시계 나이스 맨날 차고 다녀야지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다수의 사진을 게재하기도 하였는데요. 현재 문재인 전 대통령 시계 게시물은 삭제된 상태입니다. 또한 과거 주간 아이돌의 MC를 맡았던 김신영은 해당 방송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물 받은 이니 시계 비화를 전한 바 있습니다. 김신영은 시계를 찬 손목을 카메라를 향해 대며 뿌듯해하기도 하였는데요. 이어 김신영은 개그우먼으로서 받은 시계다라고 말하며 이게 바로 이니 시계라며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김신영의 후임 MC로 개그맨 남희석이 낙점됐는데요. 전국 노래자랑 측은 고 송혜에 이어 젊은 에너지로 이끌어주셨던 김신영에게 감사드리며 새로운 진행자 남희석에게 응원 부탁드린다고 당부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남희석이 MC로 낙점된 이유에 대해서 과거 남희석이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했다며 여러 장의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김신영의 하차 소식 이후 네티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이며 갑론을박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애초부터 김신영과 전국 노래자랑이 맞지 않다는 반응이 많은 편이었으며 신선하고 연령대도 그전보다 다양해져서 좋았다라는 반응이 있었고 하차가 이것 때문인 것 같다, 아닌 게 이상할 정도, KBS 너무 유치하다 진짜 이걸로? 검열 아닌가? 등의 반응이 이었습니다. 김신영의 전국 노래자랑 하차와 남희석의 새로운 MC로 낙점된 것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남겨주세요.